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에 대하여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가인에게 이 선을 행하지 않는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성경에서 선과 악이라는 것은 뭐를 기준으로 선과 악을 정해요? 사실 인간 세상에서는 선과 악은 다각 사람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선과 악의 기준이 변해버립니다. 자. 미국에서는 오사마 빈 라덴이 뭐야? 악한 놈이야. 근데 아프가니스탄, 네? 저 아랍 지역에 가면, 네? 오사마 빈 라덴은 선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자기 입맛에 따라서 자기 입장에 맞으면 선이고, 틀리면 악입니다. 그래서 선과 악의 기준이 없어요. 자, 하늘나라에서 선과 악의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을 올바로 아느냐, 잘못 아느냐가 악입니다. 즉,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조건적 하나님으로 오해한다는 것 자체가 악입니다. 그왜 악이에요? 왜 하나님을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 내가 아담과 이브가 오해하게 되면, 또는 가인과 아벨 중에서 가인이 하나님은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다라고 오해를 하면 왜 그게 악한 거예요? 자, 그렇게 오해를 하면 내 자신이 오해를 한 가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자기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자기를 분리시키면 왜 악이에요? 자, 잘 들으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자기를 분리시킨다는 말은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 즉 은혜의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조건적이다. 자기 말안 들으면 벌 주고, 자기 말잘 들으면 복 주고 그런 분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 그게 왜 악이에요? 그게 왜 악이냐고 하면 내가 죽기 때문에 악입니다. 내가 죽는 게왜 악이에요? 그렇죠. 생명을 떠나니까, 즉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인데, 내가 하나님을 조건적 사랑이신 분이라고 오해를 한다면, 나는 무조건적 사랑을 떠나는 것이고, 무조건적 사랑을 떠난다는 말은 결국 뭐를 떠난다는 말이에요? 생명을 떠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죽어요. 그 죽는 게왜 악이에요?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간을 자기와 영원히 같이 살고 싶어서 창조하고 자기가 주는 그 무조건적 사랑을 인간들이 잘 받아들여서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영생하기를 원했는데 그거를 뭐예요?
거부하고 나는 죽겠다 이거예요. 그게 악한 거다 이 말입니다. 도덕적으로 잘못하는 거 없어. 선과 악의 기준은 결국 뭐예요? 생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담배를 피우신다면 그게 도덕적으로 악할 거 없잖아요. 그렇죠. 난 담배 피우고 싶어서 피우는데 왜 그게 악한 거냐? 그것은 인간 사회에서는 하나도 악한 거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악이에요. 왜? 하나님은 생명을 줘서 나를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게 만들고 싶은데 내가 자꾸 이 독을 집어넣어가지고 나를 죽이면서 사니까 하나님의 뜻에 반대가 되는 거죠. 하여튼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면 나에게 초래되는 결과는 뭐예요? 사망이야. 네. 그것이 악이다. 자꾸 도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래서 조건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오해하면 자연히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네. 내 말 들으면 잘 들어주면 상 줄 거고 안 들어주면 벌 줄 거라고 생각하면 나도 상대방에게 그렇게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그렇게 할 거고 내 윗사람도 나한테 그렇게 할 거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내가 항상 마음이 편할까 불안할까? 불안하죠. 이 정도로 하면 충분히 잘하는가? 이 정도로 내가 열심히 하면 잘해드리면 과연 나한테 상을 줄까? 그래서 무슨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위선이죠, 위선. 네. 그래서 상 받기 위해서는 별로 마음에도 없는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인간이 정직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 말 안 들으면 벌을 주니까. 즉 윗사람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벌을 주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 내가 싫어도 어떻게? 벌 받는 게 두렵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가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무조건적 사랑 안에서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두려움 가지 필요가 없어. 그래서 나는 항상 상대방에게 정직할 수 있어.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든, 그렇죠? 상대방이 나에 대하여 가지는 사랑은,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 가지는 사랑은 변하지 않을 테니까. 자, 그래서 그 조건적 사랑과 무조건적 사랑에 그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무슨 차이예요? 생명과 사망의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 얘기는 전부 다 여러분이 성경 어디를 펴든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라.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했다. 그 지금 여기서 벌써 누구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 가인 얘기가 나오고 또 지난 시간에 공부한 창세기 3장에서는 인간이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었다. 이거 같은 얘기입니다. 이 성경 공부 잘 해보면 이 꼭 같은 얘기가 다 그 배경과 상황이 다른 차원에서 계속 같은 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성경은 자꾸만 반복하고 또 반복하면서 무엇을 받으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생명을 받으라.
내가 가진 너희들에 대한 사랑은 아무런 조건이 없다. 그러니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믿고 마음을 열고 받으면 그 나의 무조건적 사랑이 너희들 유전자를 위해서는 생명이 된다. 그거를 계속 가르치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생명책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믿으라고 하는 것은 뭘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자꾸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왜? 사랑은 무엇으로 받으니까? 믿음으로 받으니까. 믿음으로 받으니까. 제가 미국에서 옛날에 우리 딸이 생일 선물로 친구한테 받은 토끼 새끼를 한 마리 제가 떠안고 키울 수밖에 없게 됐어요. 왜? 우리 딸은 기숙사 있는 학교로 가버렸으니까. 그런데 이제 해가 지면 저는 토끼도 뉴스타트를 시키고 싶은 사람이니까. 근데 토끼를 키울 때 토끼장 안에서는 운동도 못할 테니까 토끼를 풀을 주고 우리 그 널찍한 뒷마당 풀도 많아요. 거기에서 마음껏 뛰놀면서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렇게 살기를. 그건 토끼를 사랑하는 사람이야. 왜? 토끼를 뉴스타트를 시키고 싶은 사람이니까. 근데 이제 밤에는 이 토끼장 안에 집어넣어야 돼요. 왜? 밤에는 그 동네 살쾡이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나는 그 토끼가 살쾡이한테 잡아먹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토끼를 토끼장 안에 잡아넣으려고 잡으러 가면 내가 사랑해서 잡으러 가는데 이 자식은 뭐요? 우리 주인님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생각한다. 그래서 기를 쓰고 토끼야. 보세요. 실제로는 사랑한다고. 근데 토끼가 안 믿어. 우리와 하나님 사이도 꼭 같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근데 우리는 자꾸 토끼야. 아시겠죠? 하나님 그러면 자꾸 불편해.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보러 교회 가가지고 스트레스를 받고 오는 수가 많아요. 응? 목사님이 하는 설교가, 아, 형, 뭐요? 아, 나는 이래가지고는 하늘나라 갈 수가 없는 사람이구나. 이런 거를 참,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믿기 위해서는 첫째 무엇을 믿어라? 무엇을 믿어라?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사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무조건적이라야만 믿을 수 있어요. 상대방이 조건적이라면 내가 그 사람 믿을 수 있어 없어요. 왜? 내가 언제든지 실수하면 나를 어떻게 벌 주고 자를 테니까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오해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그거는 믿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거는 나는 교회 댕긴다는 말에 불과해. 믿는다는 말을 할 수는 없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히 첫째 무조건적일 때. 네. 그 다음에 또 무엇을 믿어요, 여러분?
또 믿는다는 말은 또 무엇을 믿는다는 뜻입니까? 에? 그렇죠. 이 무조건적 사랑이 바로 무엇이다? 생명이다. 그 다음에 또 무엇을 믿는가요? 자, 이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고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 바로 무엇이다? 생명이다. 이것이 절대절명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이 진리를 적어도 이 진리를 깨닫고 죽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믿는다. 우리가 믿는다 할 때 뭘 믿는 거? 여러분 다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아, 그렇죠.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시기 때문에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구원하셨다. 구원하셨다. 구원 뭐예요? 구원하셨다.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구원하실 예정이다. 라는 것을 믿는다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구원하실 예정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하나님 믿는다는 말 하지 마세요. 그거는 믿는다는 말은 틀렸어. 문법적으로 안 맞아. 그럴 경우에는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나를 하늘나라로 보내주시리라고 생각한다. 또는 예측한다. 또는 뭐요? 추측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믿는다는 건 뭐예요? 이미 해놓은 거를 믿으라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뭐를 믿는단 말이에요? 이 세 가지를 나는 믿었다. 아시겠죠? 이 세 가지를 나는 믿어. 자, 그래서 요거 한번 자, 내가 예수님이 하는 말입니다. 진실로 하면서 이 진실로가 두 번씩이나 나오는 경우가 성경에 몇 번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내가 진실로 이거 두 번 반복하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진짜로 참말로 하는 말이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우리 보고 이거는 참말이라 참말이니까 부디 뭐예요? 믿어달라 라는 호소 어를 할 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는 뭐를 듣고라는 말입니까? 그 예수님 말을 듣고라는 뭘 듣는단 말이에요? 이거 세 가지. 나는 너희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 그리고 이 무조건적인 사랑은 너희들에게 생명이 된다. 나는 이미 너희들에게 뭐요? 구원을 줬다. 네, 보세요. 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뭐예요? 영생을 얻을 거예요. 얻을 예정이 아니야. 과거사야. 여러분은 이미 과거에 십자가에서 영생을 뭐예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근데 그거를 받는 방법은 뭐예요? 믿어. 그렇구나. 라고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듣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예.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믿기 전에는 나는 어디에 거하고 있었다? 사망에 거하고 있었다. 그러니 지금 이 믿는 순간에 너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뭐예요? 옮겼느니라. 옮겨줄 예정이다가 아니야. 이거는 정말 엄청난, 이게 이제 우리에게는 그래서 복음이라는 말은 대박이란 말입니다. 이런 대박이 어디 있어? 우리가 하나님께 해드린 거 하나도 없을지라도, 아, 하나님 그렇게 좋으신 분이구나. 그거를 믿는 믿음만으로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신나가죠? 아시겠죠? 여러분은 교회를 그동안 많이 댕겨도 이거를 확실하게 뭐예요? 확실 못했지만 우리 저기 권영숙 씨하고 저 그 유기농 두 분은 대박이야. 교회도 안 댕기고 이런 말을 들으니까 아시겠죠? 그리고는 또 박수를 제일 먼저 쳐요. 예. 그러니 참. 예. 야, 이거 대박이구나, 이거. 자,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 이쯤 하고 우리가 가인과 아벨 얘기를 계속 할까 합니다. 자, 그러니까 아벨은 선을 행하지 않았다. 하나님에게 드린다는 그 드린다고 제물을 드린다고 추럭으로 예? 추럭으로 두 추럭이나 실어다가 그 곡식과 과일을 교회에다 갖다 바쳤건만 그것은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라 결국 누구에게 준 거요? 자기를 위한 것이야. 자기가 그 교회에 뭐요? 나는 이만큼 하나님께 바쳤으니 여러분들은 나를 뭐요? 존경하세요. 이런 다 그런 거는 결국은 하나님을 위하여 바친 게 아니라 바쳤다고는 하나 결국 그 바친 건 누굴 위하여 바친 거요? 나를 위하여 바친 거야. 그거는 아니다. 그런 것이 바로 악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도 선을 한번 행해봐라. 선을 행해보라는 건 말은 뭐예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 이것을 한번 믿어봐라. 그러면 네가 이때까지 느껴보지 못하던 정말 기쁨과 감사를 느끼고 네 꺼진 유전자들이 켜질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나 중심,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우상이 뭐게? 나예요. 나를. 그래서 너는 가인아, 너는 사단에게 속아서 나를 조건적으로 보고 있다.
그것을 그 생각을 바꾸지 아니하면 사단이 내 문 앞에 문지방에 뭐예요? 엎드렸다가 결국 너를 넘어뜨려서 너를 완전히 지배할 것이다. 부디 그렇게 되지 말기를 바란다. 라는 하나님의 강곡한 호소입니다. 이게 이제 성령의 호소요. 가인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인이 이 말씀을 받아들일 것이냐,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할 것이냐는 가인의 선택에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가인이 거부한 것 같아요. 그 말을 싹 거부한 것 같아요. 왜? 여기 이제 보면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자, 다른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고하니라. 여기 좀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과 이야기하더라. 근데 저게 이제 이야기하더라가 아니고 토론하더랍니다. 논쟁하더라. 그러니까 그러면 논쟁의 핵심이 뭘까요? 가인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은 조건적이다. 아벨은 뭐예요? 형님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십니다. 이것의 대립이야. 이 대립은 아마 이 지구가 끝날 때까지 갈 겁니다. 아시겠죠? 예수님이 와서 그 당시 유대인들은 철저히 하나님은 조건적이다. 를 가르쳤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직접 와가지고 예수님이 직접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이 이 땅에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요. 보내가지고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다를 아무리 가르쳐도 사람들이 다 그 선지자들을 어떻게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지금 가인이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거부해버렸듯이. 그래서 이 가인의 역사가 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아시겠죠? 계속 이러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거부하네요. 그래서 나중에는 예수님이 직접 와서 무조건적 사랑을 보여줘도 유대인들은 뭐요?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을 실제로 죽여버린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뭐예요? 영원히 거부해버린 거예요. 그러자 그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며 그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이며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구원하셨다는 이 기쁜 소식은 이제는 유대인을 떠나가지고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이후에는 이방인들에게 이 십자가의 복음, 무조건적 사랑의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면서 뭐가 형성되는 거예요? 이 믿는 사람들이 형성이 돼.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형성돼서 그 믿는 사람이 형성된 것을 뭐라 불러요? 교회라고 불러요. 교회라는 것은 사람들입니다. 모인다. 그래서 이 교회를 무슨 교회라고 불러? 초대교회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를 드디어 하나님의 이 지상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나라 또는 돌나라라고 불러요. 돌나라.
돌은 누구 별명이요? 예수님. 언제 오신 예수님의 별명이라? 십자가 때 오신 예수님이 돌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 뭐라 그래놨습니까? 예. 네. 산돌이신 예수가 왔으나 건축자들이 어떻게 해버렸다고? 그 돌을 버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산돌은 예수님이고 건축자들은 돌 가지고 집 짓기 때문에 건축자들은 누구예요? 그 돌을 버려버린 건축자들은 누구예요? 그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돌나라가 형성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입니다. 예. 근데 이거를 잘못, 이게 이제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예언인데, 이거를 사람들이 다 잘못 오해를 해가지고, 예수님이 맨 마지막 재림하실 때 돌나라가요. 아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뉴 스타트에 오셔가지고, 이런 믿음을 가지신다면, 여러분들도 다 작은 돌들이 돼서 돌나라 국민들이 된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거예요. 그래서 참, 돌나라, 그러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오실 때는 산에서 뜨인 돌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돌로 안 와요. 어떻게 옵니까? 영광의 왕으로 오신다. 영광의 왕으로 오셔가지고, 어떻게? 지구에 내려오시게 안 오시게? 안 내려오십니다. 탁! 오셔가지고, 공중에 머물면서, 천사들 지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다 데리고 올라가는 거죠. 돌나라 아니에요. 참, 이 굉장히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광의 왕으로 오신 예수와 산 돌로서 오신 예수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산 돌로서 오신 분은 결국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돌아가시고 무덤에 계시다가 3일 만에 뭐요? 부활하셔가지고 하늘로 가서 왕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하여튼 이 문제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자, 이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벨에게 달려들어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돌로 쳐 죽입니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항상 조건적인 하나님을 가르치는 그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자기들이 진짜 교인이라고 우기는 현상이에요. 그리고 무조건적 하나님을 가르치는 사람을 자꾸 뭐로 지목하는 거예요? 너희들 틀렸다. 너희들처럼 가르치면 교인들이 뭐예요? 말 안 듣는다. 지 마음대로 산다. 그러니까 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받아들여서 느끼는 그 감동과 감사를 느껴본 일이 없는 사람들이 가인들이에요. 그래서 가인들은 어쨌든 간에 충성충성을 해가지고 하나님 내 하늘나라 꼭 보내주십시오 라는 교인들을 일컬어 가인적 교인들이에요. 그래서 가인의 예배. 그래서 이 아벨이 맨 첫 번째 순교자가 되는 겁니다. 참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가르치다가 결국은 조건적 하나님을 주장하는 인간들에게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참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은 이렇게 희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누구를 죽였습니까?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조건적 하나님 가르치고 있는데 스데반이 자꾸 하나님은 뭐예요? 무조건적이다 하니까 그 죽여버리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바울도 어떻게 하셨어? 결국 구원해가지고 스데반처럼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묻습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가 말하기를 나는 모릅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은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는 사실을 알고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식일까? 아담과 이브가 그 지식의 나무 과일을 따 먹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알면서도 하나님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네가 그 과일을 따 먹었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건 왜요? 여기도 마찬가지. 그렇죠? 가인 보고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은 벌써 돌로 쳐 죽여가지고 땅에 묻어버렸어. 어디 있느냐? 자, 이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다 아시면서. 제가 하나님 곁에서는요, 야, 가인, 너 일로 좀 와봐. 너 왜 동생을 때려 죽였어? 그거는 이미 가인을 죄인으로 뭐 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지어도 정죄를 안 하세요. 정죄를 안 하시고, 어? 안 하시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인이 설령 동생을 죽였을지라도, 하나님은 가인과 자기와 관계가 깨지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깨지는 거예요? 너 왜 동생을 죽여? 너 살인범이야. 그러면 관계가 뭐예요?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관계가 끊어지기를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자기가 계속 가인을 어떻게 달래고 좀 변화시켜 보시려는 의도로 너 왜 죽였어? 그렇게 정죄하지 않다고. 그리고 네 아우 가인이 아벨이 어디 있느냐? 라고 모른 척 했을 때 가인이 실토해 주기를 뭐요? 바라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보셔서 다 알 텐데 이렇게 하나님이 모른 척 하시는구만요. 거기에 가인은 사실은 감동을 받아야 돼. 그렇죠? 근데 가인은 뭐라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의 남편이 바람을 폈다는 확실한 증거를 잡았어. 그래서 여러분이 남편 보고 당신 바람 폈지? 하나님은 그런 식 아니래요. 하나님은 어떤 식이게?
당신 요즘 좀 이상해 보여. 그래서 남편이 그 자리에서, 여보, 사실 내가 바람을 피우고 있어. 그러면 관계가 끊어지지는 뭐요? 않잖아. 그래서 이런 뜻으로 하나님은 다 아시면서 가인 쪽에서 관계를 끊지 않고 자기에게 계속 보호를 요청하도록 그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서 이렇게 묻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해주면 남편이 감동받죠. 그런데 이놈의 남편이 뭐라 그래요? 당신 왜 그래요? 왜 그래? 내가 뭘 이상하다고 그래? 내가 당신한테 요즘 들어와서 얼마나 잘해주는지 당신 몰라? 이래 싸면 뭐요? 그건 누가 관계를 끊는 거요? 예. 마누라는 관계 안 끊으려고. 어쨌든 이 남편하고 관계를 뭐요?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려고 그렇게 얘기를 시작했는데 남편 쪽에서 웃기고 있네 이렇게 나오면 밥맛이 아니요. 그건 내가 끊기 싫은데 누가 끊자고 대드는 거예요. 남편이 관계 끊자고 대드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가 나쁜 짓을 해도 관계를 끊기를 원하지를 뭐요?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가인아,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러니까 가인은 하나님한테 뒤집어 씌워버리는 거예요. 허허, 난 모르겠는데요. 뭐 내가 뭐 내 아우를 맨날 지켜야 되는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뭐 취급하는 거예요? 바보 취급하는 거죠. 참 이쯤 되면 하나님 열 받을까 안 받을까? 자기는 하나님은 가인을 사랑해서 가인과 관계를 가능하면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한데 이 가인 쪽에서 웃기지 마세요. 참 나한테 뭘 그 동생이 어디냐 왜 물으세요? 이래도 하나님은 참을까 안 참을까? 하나님 그래도 다시 관계를 회복하시려고 하시는 분이야. 그 다음 대화를 보십시다. 아시겠죠? 참 그래서 이 성경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 참 이 하나님이라는 분이 참 멋진 분이요. 정말 사랑은 오래 참으시면서 계속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얘기를 합니다. 네가 무엇을 했느냐? 참, 네가 왜 죽였느냐? 그러지를 뭐요? 않아요. 네가 뭐를 했길래? 네? 뭐를 했길래 네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뭐요? 부르짖고 있냐? 가인의 아우, 아벨의 피소리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그 아벨은 가인이, 형 가인이 내려치는 돌에 맞아서 피 흘리면서 죽은 것들. 그러면서 아벨은 뭐를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금 무슨 소리 들었다 그럽니까? 피 소리란 것은 네 아우 아벨이 피를 흘리면서 나한테 호소했다 이 말이야. 그 소리가 안에 들리더라 이거야. 그럼 아벨이 뭐 했다는 얘기예요? 형이 치는 돌에 맞아서
쓰러져서 죽어가면서 하나님한테 호소했다. 그 호소, 하나님한테 기도했다. 그 기도가, 기도 내용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형이 나를 돌로 때려가지고 지금 내가 죽습니다. 우리 형님, 그 놈의 새끼, 잡아 죽이세요. 이랬겠습니까? 그 무조건적 사랑을, 하나님을 무조건적 사랑으로 알고 있는 아벨이 절대로 그런 기도를 올리지, 뭐요?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아벨이 생각하기를, 형이 자기를 돌로 치더라도 하나님은 가인 그 형을 절대로 버리시지 않은 분이란 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아벨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형님, 제발, 저는 지금 죽어도 괜찮은데, 우리 형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꼭 하나님을 알도록, 올바로 알도록, 그래서 구원하십시오. 하늘나라에 가서라도 만나야 될거 아닙니까? 우리 형님. 그런 기도를 누가 했어요? 그런 기도를 한 사람이 스데반이 했습니다. 바울이 와서 돌로 쳐 죽일 때 스데반은 하나님께 쓰러져서 피 흘리면서 죽으면서 하나님, 저 사울을 어떻게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라고. 그 기도대로 하나님이 사울을 구원해서 바울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누가 기도했어요, 그렇게? 예수님. 예수님이 이제 칼바리산에 올라왔을 때, 그 막 백성들이 와서 예수님을 막 천으로 뒤집어 씌워놓고 주먹으로 때리고 발길로 차고 침을 뱉고 할 때 예수님 뭐 했어요? 하나님, 이 불쌍한 백성들을 꼭 구원해 주십시오. 아벨이 그런 기도를 드린 것을 하나님이 들었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정도로 하나님이 얘기했으면 가인은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서 가인이 사실은 감동을 받아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면서도 나보고 뭐를 안 해? 정죄를 안 해. 하나님이 정죄를 하지 않나? 너 가인을 죽인, 뭐야, 너 동생 아벨을 죽인 살인자야, 이 자식아. 그 말을 왜 안 해요? 가인이 지은 죄를 누가 책임지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실 겁니다. 그래서 정죄를 하지 않는다. 참, 이거 보세요. 창세기 4장, 요 몇 줄 안 되지만, 많은 중요한 얘기들이 이 성경 몇 줄 속에 녹아 있습니다. 아시겠죠? 성경 공부란 건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느끼게 되고, 따라서 우리는 생명을 받고 치유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살았고라는 말은 생명이 있고,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운동력이 있고, 골수를 쪼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유전자 하나하나를 잘 회복시키고, 망가진 유전자가 있으면 다시 뭐예요? 그거를 120억 분의 1의 확률일지라도 그거를 새로운 부속품을 가졌다가 다 고쳐주고, 그래서 우리의 속속들이, 그리고 또 우리의 마음 속속들이를 뭐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나쁜 생각이 있는가도 하나님은 뭐예요? 부드럽게 가르쳐 주신다. 정죄하면서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의 마음 속도 다 더러운 게 있으면 그걸 상고야. 너 마음 속에 이런 게 있어 글쎄. 그럼 상고가 내 눈에는 안 보였는데 예수님이 보여주시니까 이제 보이는구만요. 내가 이거를 못 보고 그대로 묻어놨다면 어쩔 뻔했습니까? 그 보여주시는 것이 감사하다요. 왜? 그렇게 내 상구 속에 그런 나쁜 생각이 들어앉아 있은 것을 하나님 꺼내서 보여주시고 그 죄의 책임은 결국 누가 지시는 거야? 예수님이 지신다 말이야. 그러니 우리는 그 내 속에 있는 나쁜 거 다 덜치워 하나님이 덜쳐서 우리에게 보여줘도 우리는 그저 감사할 뿐이다 이 말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자, 아. 자, 그래서 땅이란 말은 이 창세기 4장에서 이중적 의미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첫째는 뭐 땅, 흙.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망, 사단. 결국은 가인이 아벨을 죽인 근본적 원인은 누굽니까? 사단이지. 그래서 여기서 땅이라고 할 때, 물론 아벨이 형이 치는 돌에 맞아가지고 그 피가 땅으로 스며들었겠죠.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땅이 아벨의 피를 뭐요? 받은 거야. 누구를 꼬셔가지고? 형, 가인을 꼬셔가지고. 왜? 왜 사단은 아벨의 피를 받고 싶었어? 왜? 이 아벨이 있음으로 인하여 자꾸 자기의 정체가 뭐요? 탄로화나기 때문에 사단은 항상 이런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을 자꾸 죽이려고 합니다. 자, 땅이 그 입을 벌려. 땅이 무슨 입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누가 입을 벌렸다는 얘기예요? 사단이 입을 벌려. 입을 벌렸다는 말은 무슨 말이요? 아주 나쁜 소리를 할 때 상대방한테 뭐라 그럽니까? 그 입 좀 뭐요? 다물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자꾸 입을 벌려. 그건 무슨 말입니까? 자꾸 꼬셔. 그렇게 사단이 입을 벌려 가인을 뭐요? 설득했어. 꼬셨어. 죽여버려. 너희 동생은 이 교인들의 마음을 뭐요? 혼란케 하는 반하나님적 이단적 존재야. 그러면서 가인은 동생을 죽일 때 너 같은 놈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따르지 뭐요? 않고 지 마음대로 살게 돼. 너 같은 놈은 죽어야 돼.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는 무슨 마음으로 죽였게? 하나님을 위하여 동생을 죽인다고 생각했어. 아시겠죠? 그래서 가인은 자기는 지금 동생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동생은 그 가인의 손에 죽는 것이 그것이 바로 순교입니다. 순교. 그래서 그 순교도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가인이나 아벨이나 둘 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데 그 둘 중에 한 사람은 사단을 위하여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 아시겠죠? 자, 그래서 사단이 그 입을 벌려 너의 손으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으니 이제 너는 가인 너는 누구로부터 뭐 땅이 뭐 가인을 저주할 거 뭐 있어? 그러니까 땅으로부터 너는 저주를 받는다는 말은 누구로부터라는 말이요? 사단으로부터. 네가 사단의 거짓에 완전히 넘어가서 내 말을 부디 사단을 조심해라는 말을 거절하고 동생을 죽였기 때문에 너는 지금 그 사단의 손아귀에 완전히 뭐예요? 지배당하게 되었다. 그래서 사단이 너에게 주는 것은 뭐밖에 없을 것이다? 저주야, 저주.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 가인이 지금부터 사업을 하면 사업이 잘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돈 귀신에 빠졌어. 그러면 그것도 사업이 잘 되는 것도 저주야. 아시겠죠? 아, 제가 지난번에 이 얘기를 강의 시간에 꺼냈다가 깜빡하고 지나가고. 시카고에 세탁업이 잘 된다고 했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하는 거를 한국 사람들이 다. 그 유대인들은 이제 세탁업 할 수가 없어. 근데 이제 막 그 세탁소 해도 그 돈 많이 벌더라고요. 근데 한 번은 시카고로 갔더니 어떤 장로님 한 분이 세탁소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 그럼 많이 벌어가지고 번데 막 그 정도로 벌면 딱 좋다 싶은데 더 뭐요? 욕심이 나서 많이 벌은 거 하고 그 다음에 은행서 뭐요? 또 융자를 내서 손님 많은 세탁소를 또 하나 더 산 거야. 내가 보니 그거는 저주야. 그거는 지금 몇 년 동안 그거 하다 보면 뭐예요? 암 걸릴 게 뻔해. 그 세탁소란 게 공기가 아주 나쁘거든요. 그 세탁할 때 그 화학약품 많이 쓰잖아요. 그 막 세탁소 가면 그 막 그래서 세탁소 가지고 몸부린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이제 저보고 새 세탁소에 오셔서 기도해달라는 거야. 축복 기도. 그 기도 속에서 바라는 게 뭐예요? 손님 많이 와 오게 해달라는 기도해달라. 제가 갔어요. 기도 뭐라고 했게? 하나님, 이 장로님 너무 바쁘게 하지 말아주시고 건강 잃지 않도록 손님도 적당히만 보내주십시오. 아, 그러고 나더니 아멘을 안 하더라고. 기도가 별로 마음에 안 들었더만. 손님들이 넘치고 넘치게 오게 하여 주시고 뭐 이런 기도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렇게 돈이 그렇게 벌고 싶어 자기 건강까지 상해가고 그렇게 되면 결국 돈은 우상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발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생명 이외에는 너희들에게 그토록 중요한 것은 없다. 그래서 욕심내지 말고 적당히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은 지금 완전히 사단의 손에 주물렀거든. 그러니까 사단은 돈 많이 벌게 해주는 것도 뭐요? 그것도 저주야. 사단이 주는 것은 모든 것이 뭐요? 저주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저주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이 복을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번창하게 해주신. 이는 완전히 오해하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 왜 이 얘기를 합니까?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은 자꾸 이 얘기를 네가 네 아비를 그렇게 죽였으니 내가 너를 뭐요? 저주할 것이다. 그렇게 읽어버려. 그래서 이게 그렇게 읽을 수도 있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 번역을, 이 번역이 잘한 번역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잘한 번역은 땅으로 붙습니다. 그렇죠? 땅으로 붙어요. 그런데 이게 잘못한 번역이 바로 이거예요.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 아와의 피를 받았으니 네가 땅에서 뭐요? 저주를 받으리니. 그러니까 이게 꼭 누가 저주를 하는 것 같아? 하나님. 그 땅으로 붙어라고 했으면 그 저주의 출처가 사단이라는 게 분명해지는데 이게 그냥 땅으로 붙어라고 말하지 않고 땅에서 해버린 거야. 그럼 땅으로 붙어가 맞게, 땅에서가 맞게. 그때는 이게 이제 영어 성경법입니다. 자, 뭐예요? You are cursed, 저주를 받을 것이다. From the earth예요. From은 뭐예요? 땅으로 붙어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저주가 가는 게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저주에 빠진 가인일지라도 계속 끝까지 뭐요? 구원하시려는 모습이 나타날 겁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니까 네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사단이 너를 뭐요? 계속 방해하고 일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할 것이다. 아, 하나님이 지금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요? 지금이라도 내 품에 뭐요? 돌아와서 안기라는 겁니다. 네가 앞으로 사단이 이제 너를 괴롭힐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가인이 여호와께 말하되 내 죄 벌이 너무 뭐요? 중합니다. 너무 중합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은 땅으로부터 사단이 너를 그렇게 괴롭힐 거라고 하는데 그 괴롭히는 이유가 자기가 동생을 죽였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사실 자기가 동생을 죽인 것은 누구를 위하여 죽인 건데? 하나님을 위하여 죽인 건데 이게 너무 벌이 뭐요? 너무 과한 것 같다 이거야.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견디기 힘든 이런 벌을 왜 주시냐. 자, 가인이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자기가 사람을 죽인 거야. 살인자야. 그런데 십계명에는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러면 그 십계명을 어겼으니 그런 거 어기면 하나님은 뭐예요? 벌 주는 하나님이라고 가인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동생을 죽였을지라도 하나님은 자기에게 뭐예요?
살인했으니까 벌 주시는 분인데 벌을 조금만 줘야지. 왜? 자기는 하나님 위해서 그 일을 했는데 그 좀 참작을 해가지고 벌을 조금 줘야 되는데 이거 지금 자기가 견딜 수 없다. 견딜 수 없다는 말은 뭘까? 사단이 가인한테 뭐라 그러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은 의리도 없어. 하나님은 너를 이제 네가 살인했다고 굉장히 괴롭힐 거야. 그러면서 사단이 막 밤중에 막, 꿈을 꾸면 막 하나님이 자기에게 벌 주는 꿈 꾸고 막 이게 막 그래서 잠도 잘 수 없고 막 견디기가 너무 힘들다. 그런데 그거를 사단이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누가 하는 거라고 생각해? 하나님이 자기한테 벌 너무 과하다기야. 견딜 수가 없다. 자, 지금 하나님은 내가 너를 벌 주는 게 아니지. 지금 사단이 너를 괴롭히고 있다 그래도 이 가인은 자기가 이미 가진 조건적, 하나님은 조건적인 분이다라는 고정관념 속에서 계속 그 오해 속에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답답할까요? 안 할까요? 아이고, 얼마나 답답하시겠어. 지금 그 가인이라는 이 아들이 지금 사단의 밥이 돼가지고 이렇게 사단에게 농락당하며 고통을 당하는 그 모습을 봐도 참 하나님은 아벨 죽었죠. 또 가인도 뭐요? 지금 사단의 손아귀에 이래서 이래저래 하나님만큼 힘든 분 안 계십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면서 가인이 계속 짓거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아주 여러분 이 말 이거 참. 자, 이 지면에서 이 지면이야말로 이제 진짜 땅입니다. 이거는 사단이란 말이 뜻이 아닙니다. 자, 이제 아우를 죽여 놓으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저 자식 동생 죽인 놈이다. 그래가지고 그 사실을 아는 그 지역에서는 살 수가 없게 된 거야. 그래서 발을 붙일 데가 없어서 일로 가도 또 소문이 그걸로 퍼져가지고 그래서 너무 힘들다 이거예요. 이 지면에서 나를, 그런데 그 자기를 괴롭히는 그런 일을 하는 분이 다 누구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큰 일을 했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냐 이게. 참 하나님 참 답답하시겠죠. 하나님이 나를 쫓아내시기 때문에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를 못하겠다. 아주. 어쭈 아니에요 이거? 나는 하나님 곁에 있고 싶고 그런데 잘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 시켜가지고 나를 자꾸 여기저기로 쫓아보내고 하니까 나는 하나님이 참 뵙고 싶은데 잘 하나님 못 뵙지 않습니까? 캐싸먼스 말이야. 이런 그러니까 철저히 위선자가 돼.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해.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죠. 그래서 내가 이곳저곳 이제 평생 뭐요? 도망댕기면서. 그래서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뭐요? 죽임. 뭐 다 나를 죽이려고 그랬죠. 이놈의 새끼가 말이야. 동생 죽인 놈이라고. 그러면서 그게 다 누구 잘못이라고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요. 사람들 마음을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이게 다 누구 짓인데? 사단의 짓인데.
아, 하나님 힘들겠죠. 하나님 뭐라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참, 우리 한국말 성경 싱거워요. 그렇지 뭐요? 않다. 그래서 영어 성경처럼, 예. 자, 영어 성경 한번 봅시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뭐요? 않다. Not so. So란 것은 그런 것이 not 아니다 이 말입니다. Not so. 하나님 너무 억울해. 하나님 왜 억울해? 가인아, 그게 아니야. Not so. 아시겠죠? 낯서 하면서 뭐예요? 이게 느낌표도 딱 있잖아요. 이렇게 성경을 좀 써야 돼요. 그럼 하나님 심정이 좀 나타나잖아요. 우리 하나님 성경 그렇지 않다. 그렇지 뭐요? 안다. 경상도 사투리를 하면 뭐요? 그게 아니래도. 그럼 하나님 뭐라 그래요? 가인을 죽이겠다고 쫓아댕기면서 만약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뭐요? 일곱 배나 받으리라. 누군지 가인 죽이기만 죽여봐라. 내가 벌을 일곱 배나 줄 거다. 그런 뜻입니까? 그건 아니죠. 벌을 일곱 배나 받는다고 하는 무슨 말이에요? 네. 그렇지. 저 새끼 저거 동생 죽인 놈이야. 저런 놈은 뭐요? 내가 손 좀 봐줘야 돼. 죽여버려야 돼. 그런 사람들은 착한 사람들이에요. 가인보다 더 악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만약 그래 놓고는 말이야. 내가 그 동생 죽인 놈 있지? 그 가인이란 놈. 그거 내가 처치해버렸어. 이런 사람은 더 사단의 손아귀에 일곱 배나 더 잡혀서 더 괴로울 것이다 이 말이에요. 가인 죽이기만 줘봐. 내가 가만 안 놔둘 거야. 벌을 일곱 배나 더 주지. 그런 뜻이 아니란 거예요. 아시겠죠? 어. 그러면서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명케해 주신 거야. 하나님이. 그 표가 뭐게?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 예수님의 피는 가인이 동생을 죽였을지라도 그 죄는 다 내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책임졌으니까 너희들은 가인을 손대지 말라. 내가 용서해. 가인에게도 그 표를 줬습니다. 가인에게도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적용시켜 주셨다 이 말이에요. 과연 가인이 그 말을 듣고 감사합니다라고 깨달았을까요? 깨닫고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얘기는 없습니다. 성경. 그건 나중에 하늘나라 가보면 알겠죠.
혹시 가인을 만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아시겠죠? 성경은 이런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동생을 죽였을지라도 이 표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이 어떤 나쁜 짓을 했을지라도 이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속에서는 여러분이 지은 어떤 죄로도 완전히 용서하셨고 하나님의 생각에는 완전히 뭐요? 지워져서 기억하지 않으리라 그랬습니다. 기억하지. 어떤 죄도 기억하지 않게.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더 힘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겠죠?